복잡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시세표를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이 경기 부양책 합의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이 오늘까지죠.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까지 낸시 팔로시와 백악관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한 만큼 이것이 성사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과 백악관이 합의에 이른다 할지라도 공화당이 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달러 하락했고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귀염둥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2,000달러대를 터치하고 지금은 잠시 내려와서 11,964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들께 복잡한 심정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도미넌스가 같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은 막 말라 비틀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사실 전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올리고 나중에 돈들이 알트 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긴 했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너무 좋아했었던 알트코인들이 세일 중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살짝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바로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IMF에서 최근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리브라가 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IMF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래적으로는 미 달러의 기축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쪽으로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 달러가 국제 결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어떤 화폐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전 세계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화폐는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쟁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것을 많이 노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디지털 위안 같은 경우는 사용자 95%가 실제 소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중국에서 발행한 화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위안화가 전 세계 기축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최근 민간 블록체인 기업들과 CBDC 구축을 위한 면담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CBDC 유통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구축한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바로 엊그제 비슷한 소식이 나왔었죠.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도 CBDC 쪽에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마 한은과도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튼과 라인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트론 재단이 최근에 공식 채널을 통해서 OKX 거래소 내에 있는 트론 토큰을 강제 출금하게 될 것이다. 이 강제 출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이 소식이 나오자 트론은 1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트론의 창업자 저스틴슨이 파일코인을 또 까내리지 않았습니까? 엑시트 스캠이라고. 이거 먹튀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파일코인을 공격을 했었는데, 파일코인의 창업자가 발끈했습니다. 저스틴슨 이 자식은 지가 전에 트론에 행했던 악행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저스틴 선과는 달리 우리 팀은 성실하고 커뮤니티를 생각한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우리 커뮤니티를 망치고 우리의 성공을 훔쳐서 하드포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다. 저스틴 선은 업계에서 유명한 구라쟁이라고 바빠다쳤습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저스틴 선이 진행하고 있는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 있죠. 그것과 이 파일코인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자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스틴 선이 이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디 가능하다면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자, 그다음에 대시 관련된 호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하운드와 대시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이더리움의 디파이 영역과 대시가 상호 운용이 가능해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정보는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굳이 읽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이 소식을 통해서 대시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 앱 사용자가 500만 명을 넘어갔다라고 하네요. 이 앱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 링크를 활용해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오스의 창업자 댄 라니머가 블록원에 대해서 재미난 트윗을 올려가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를 했느냐? 나는 언제나 이더리움을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원은 이오스 벤처 캐피탈을 통해 이더리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뭐 나는 싫지만 어떻게 따라야지, 대세를 따라야지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더리움 킬러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다. 지 꼬리를 잡아먹는 도마뱀이 생각나네요. 자,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블록원 같은 경우 소유 자산에 이오스 보유량이 10%가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비트코인 비중은 대부분이다. 비트코인 짱이암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이오스 홀더들이 보기에 이런 발언이 어떻게 비춰지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 개발자 벤 에징턴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가 이번 주에 출시가 될 전망이다.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1.0과 2.0 간의 전송을 허용하며 이더리움 2.0의 0단계 출시를 위한 중요 업데이트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11월 다가온다. 이더리움 2.0 가자. 자, 그 다음으로 최근 유럽 소재 블록체인 전문 벤처 캐피탈 아웃라이어 벤처스의 보고에 의하면은 폴카닷이 이제 굉장한 개발적으로다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개발자 활동이 44% 증가했는데, 반면 이오스 같은 경우 개발자 활성도가 86%나 감소를 했고, 비트코인 캐시가 63%, 트론은 51%로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으로 개발자들이 활발하게 개발을 진행을 해야 건강한 프로젝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승승장구하고 있지만은 알트코인들은 빈혈 기운을 느끼면서 쓰러지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 시총 40억 달러가 최근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저도 지난 며칠간 계속해서 영상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조짐이 보입니다. 알트코인 투자하실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난 기세를 보이면서 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갔을 때마다, 이 과매수 됐을 때마다 결국은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들이 달릴 수 있는 또숨쉴수 있는 구간들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떨어지게 되면서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달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달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수 있겠는데요. 알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크게 반등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또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엔 주인공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에 국부 펀드가 유입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자, 비트코인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요. 뉴스 BTC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기업, 펀드, 대형 투자자에 의한 비트코인 매수세가 올해에 이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비트코인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는 만약에 8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부 펀드의 일부가 비트코인에 유입되게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년의 비트코인 전망. 벌써부터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윌리 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것이 또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전통 시장과의 디커플링. 그는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의 트윗을 통해서 디커플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그의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것이 S&P 500, 위에 있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보시면은 S&P 500은 약간 떨어지는 듯한 이 하락세로 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딱 봐도 상승세를 타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완전하게 디커플링 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밑에 CME 갭이 3개가 있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마이크 노보그라차를 비롯해가지고 그 전부터 여러 분석가들 및 매체에서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깨고 올라가게 된다면 화산 폭발하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 주었었는데요. 바로 목전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깨고 급에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어서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을 보시면 표정부터 그냥 아싸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의 동향을 보시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12,7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포물선 상승 같은 경우는 결국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강한 볼륨과 함께 이제 탑을 찍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과거 이제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움직임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물선 상승하면서 이제 크게 올린 후 하락. 다음부터 이제 장기적인 상승 시작.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이번에도 반복되게 된다. 또 다른 분석가는 이렇게 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사가 반복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 이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쭉쭉 올라가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압력을 강하게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CME 갭다 무시하고 제대로 한번 좀 가보자. 진정한 불장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몰랐던 정보가 나왔다, 도움이 좀된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오늘도 광고 영상 재생 마지막까지 한 편만이라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